카페에서 다회용 용기를 사용해서 배달하는 시스템은 이미 오래전에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경기도민에서 카페한 오빠, 카오빠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2020년 카페 창업 대박 이슈입니다. 대박 이슈.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무인화 카페 등장입니다. 무인화 카페,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면 가보셨나요? 이렇게 생긴 건데, 이렇게 문 열고 들어가면 주인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를 맞이하는 건 커피 머신. 이런 자판기 같은 머신이고, 여기서 음료를 내가 선택해서 내가 셀프로 시럽도 타먹고 얼음도 넣어서 먹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아예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인건비가 아예 안 들겠죠. 그리고 내 인건비조차도 줄이겠다는 거예요. 인건비는 가끔 가서 청소해주거나 컵을 채워놓거나 뭐 여러가지 시럽을 정리할 때 이럴 때 사용이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키오스크의 대중화입니다. 제가 창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키오스크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가격대가 높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가격대도 낮아지고 렌탈하는 시스템도 있기 때문에 대중화가 많이 되었어요. 키오스크의 장점은 뭘까요? 키오스크는 저같이 1인 카페를 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많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음료를 만들고 있는 거와도 동시에 주문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유 스티밍을 하는데 주문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절약할 수도 있고, 알바생 쓰시는 분들도 알바비 두세 달치만 모으면 키오스크 한대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고 또 인건비도 절약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걸 왜 제가 이슈라고 정했을까요? 왜? 2020년에는 최저시급이 올라가죠. 8,590원으로 지금보다 240원 올라갑니다. 월급으로 따지면 180만 원 돈이에요.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무인화 카페, 알바생을 줄이고 키오스크를 활용하는 사장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요거는 배스킨라빈스의 키오스크 주문 시스템이고, 또 이거는 역전 할머니 맥주의 주문 시스템입니다. 꼭 개인 카페가 아니어도 대형 프랜차이즈는 벌써 이렇게 도입을 하고 있어요. 내년에 창업하시는 분들에게는 키오스크를 적절히 활용하는 사장님이 돈을 절약할 수 있고 더 많이 벌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될것 같습니다. 왜? 인건비가 그만큼 올라가기 때문이죠. 자, 세 번째, 일회용품 사용 규제입니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는 지금도 하고 있죠. 지금은 매장 내에서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면 안 되죠. 지금은 종이컵은 허용이 됩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종이컵도 허용이 안 돼요. 무조건 매장 내에서는 머그컵이나 텀블러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는 먹다가 남은 음료를 테이크아웃 하실 때 컵의 비용을 추가 지불을 하셔야 됩니다. 음료에 포함된 가격이 아니라 먹다가 남으면 텀블러에 가져가시거나 추가 비용을 내고 일회용품을 구매를 하시는 거예요. 구매. 그렇게 2021년부터는 규제가 강화됩니다. 근데 왜 제가 2021년의 내용을 2020년 대박 이슈라고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부동산 계약하실 때 보통 2년 계약을 하십니다. 2년 계약하실 때 당연히 내년에 창업하시면 자연스럽게 2021년까지 카페를 운영을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이슈도 미리 알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처음 시작하실 때뭘 사야 되죠? 식기를 많이 사야 됩니다. 근데 많이 사야 저렴하고, 또 많이 사놔야 설거지하다 깨져도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를 해놓는 거죠. 예전에 식기가 이제 모자라면 플라스틱 컵 혹은 종이컵으로 이제 대체를 했잖아요. 이제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식기 구매하실 때좀 대량으로 구매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 카페라고 싱크대를 작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처럼. 저 지금 싱크대가 좀 작은데 이게 설거지할 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일회용품 사용을 아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설거지 거리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하실 때 싱크대를 어느 정도 크게 만들어 놓으셔야 여러분들이 운영을 하실 때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세 번째는 배달인데, 배달이 좀 애매합니다. 우리들도 이제 카페도 배달 많이 하시죠. 그런데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소재의 그릇을 사용하거나 다회용 용기, 플라스틱 컵, 이렇게 설거지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제공해야 된다. 이거죠. 이제 카페도 배달을 할때 다회용 용기를 사용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하실 겁니다. 카페에서 다회용 용기를 사용해서 배달하는 시스템은 이미 오래전에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실걸요? 가방. 빽가방 말고. 지금 그냥 가방. 뭐 장미 가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이제 배달 가시고, 이제 이런 바구니 같은 데 딱 들고 갔다가 커피 주고 다시 이제 그것도 가져오죠. 그리고 매장에서 세척을 하죠. 정말 예전에 다방은 정말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업체였던 것 같아요. 자, 2020년 대박 카페 이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무인화 카페로 인건비를 아낄 수도 있고, 실제 예로 키오스크를 이용해서 1인 카페인데 제 아는 지인 중에 10평 정도 운영하는 카페 사장님이 있어요. 거기에 일 매출이 100만원이에요 100만원. 혼자 하시는데 키오스크로.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오늘 영상의 요약은 2020년의 대박 카페 이슈는
인건비 절약과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한 돌파구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규제가 심하면 심할수록 여러분들이 손이 가는 거는 더 많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효율적으로 카페를 잘 운영할 수 있을지 그거를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2021년까지만 커피 장사하는 거 아니죠. 쭉 카페쟁이로 살아갈 거니까 지금 이런 이슈들도 알고 또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위기를 헤쳐나가야 됩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안녕 꾸.